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11월 30일,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지역마다 연탄은행을 운영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을 나눠주고 있지만 갈수록 기업들의 기부가 줄고 있습니다. 연탄 가격까지 오르며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힘든 겨울이 되고 있습니다. 작은 소방차조차 진입하기 힘든 청도의 한 마을에 휴대용 소화기가 등짐 펌프 등 화재 진화 장비가 보급됐습니다.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화재 진화대를 만들어 화재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경북 축산기술연구소가 축사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는 특수 배합 사료를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지난 30일, 대부분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11월 30일 최저 기온은 영주가 영하 5도까지 떨어졌고, 안동 영하 3.3도, 대구가 영하 1.6도, 경주가 영하 0.7도 등이었습니다. 또 강한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는 3도 가량 더 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에 에너지 취약계층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연탄 기부가 3년 전에 절반 수준이 안 되다 보니 각 가정까지 오는 연탄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다 연탄 가격도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홍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탄 보일러를 쓰는 윤춘옥 씨. 정부와 연탄은행에서 연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집안 전체가 따뜻해지려면 8장, 9장의 연탄이 필요하지만 올겨울을 넘기지 못할까 봐 최대한 아낍니다. 그러다 보니 방 한 칸에만 근근히 연탄을 뗄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이 넉넉하면 괜찮은데 넉넉지 못하고 시가 저는 지금 돈도 안 못 벌고 있고 넉장 가지고는 조금 방이 그렇게 뜨겁진 않지. 이제 예를 들어 요새는 지금 넉장 때도 요 정도인데 한겨울 되면은 이제 한 5장 정도 떼야 되겠지. 연탄은행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를 받아 연탄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기부가 줄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경북 예천 연탄은행은 개인 후원자 69명, 10군데 기관에서 총 1,000만 원 상당을 후원받아 96가구에 온기를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경기 탓에 지역 기업이 무너지고 기관에서도 기부를 약속할 수 없게 되면서 단체 후원이 벌써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9월, 10월에 걸쳐 35만 장의 연탄을 기부받았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동안 10만 5천 장이 전부입니다.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기업체에서 지원해주는 규모가 1년에 우리 예천만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만 장 정도를 지역의 기업이 맡아주었다 한다면 굉장히 2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거죠. 기부가 줄어든 상황에서 연탄 구입비는 올랐습니다. 2년 전 한 장에 700원이던 연탄값은 지난해 800원으로 뛰었고 올해는 850원이 됐습니다. 외진 지역에 연탄을 배달하면 장당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로 옷깃을 여미는 시기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매서운 겨울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홍아영입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부의 손길까지 이어지면서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추운 겨울철 말 그대로 강추위와 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노숙인들인데요. 몰려오는 한파 속 노숙인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파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노숙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노숙인 재활과 요양시설 운영 관리 업무가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별로 노숙인 대책은 물론 겨울철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경우 한파 저감시설과 한파 쉼터 등을 마련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 도우미를 활용한 노숙인 보호 활동을 강화하고
지원 활동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사실은 꼭 한파시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1년 365일 현장에서 지금 거리 노숙인을 상대로 세 분이 항상 상담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손난로라든가 또 방한용품도 또 저희가 기부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또 춥지 않도록 또 식사가 든든해야지 이게 덜 춥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료급식도 저희가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전국 노숙인 수는 지난 2016년 11,340명에서 2021년 8,956명으로 2,384명 줄었습니다. 이 중 82.2%인 7,361명은 노숙인 생활시설에 입소했는데 입소자 중 1,107명은 자활, 3,343명은 재활, 2,911명은 요양 중입니다. 반면 거리에서 노숙을 하거나 단순히 시설만 이용하는 노숙인은 전체의 17.8%인 1,595명. 하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이들까지 포함하면 5명 중 1명 이상은 거리 노숙인입니다. 추운 겨울 거리에서 생활하거나 지하상가 등에서 하루를 보내는 이들이 수천 명에 달할 수 있다는 것. 이처럼 노숙인들이 감소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방법은 없을까? 노숙인의 재활과 자활 등을 돕는 인천의 한 시설을 찾아봤습니다. 여느 시설처럼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대부분의 인력이 노숙인입니다. 시설 대표인 이준모 목사는 노숙인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일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에 노숙인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문제인데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국가가 주거를 먼저 제공을 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알코올릭화 되거나 아니면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끌어내서 계속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데 노숙인 10명 중 2명은 추운 겨울 거리에서 보내야 합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관심과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송유창입니다. 대구 경북 전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가 우려됩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를 막기 위해서는 계량기 함에 헌옷이나 스티로폼 등 보온재를 채워넣고 비닐로 계량기 함을 넓게 감싸 찬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계량기 동파나 수도관 파열 등 피해가 발생하면 관할 상하수도과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공범자들과의 공모관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도 지역 오지마을에 얼마 전 전신주 전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응해 큰 불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놀란 주민들은 소화 장비를 갖추고 화재 진화대를 만들어 예고 없는 화재에 미리 대비하고 있습니다. 신병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청도군 매전면 오지마을입니다. 마을의 중심 쉼터에서 주민들이 휴대용 소화기와 등짐 펌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대 300m까지 연결되는 소화전 소방 호스의 연결 부위를 살핍니다. 지난 15일 오후 2시 반쯤 전신주의 늘어진 전선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초기에 불을 발견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119에 신고해 큰 불은 막았습니다. 산불이 났었는데 기존에 있던 장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마을 주민들이 합심을 해서 초기에 조금 진화를 하니까 좀 있다가 이제 소방차가 와서 완전히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화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청도 매전면 중산마을의 길은 작은 소방차가 진입하기에도 좁습니다. 굽이굽이 굽은 길로 이동 시간도 오래 걸려 화재 발생 시 주민들의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화재 시 소화기 한 대가 소방차 한 대를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주민분들께서 이 화재에 대한 산불에 대한 예방에 대한 상당한 높은 호응이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거기 못지않게 화재 장비라든지 소방 교육이라든지. 청도군은 중산마을에 휴대용 소화기와 등짐 펌프 등을 보급하고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방 훈련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신병규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면서 그 여파가 주유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류 제품 수송이 지연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휘발유가 동나는 주유소까지 등장하고 있는데요. 29일 16시 기준 전국 21개 주유소에 휘발유 또는 경유가 모두 동일한 상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물연대 미가입 차량 등을 중심으로 비상 수송 체계도 가동할 계획이고요. 또한 우피넷을 통해 재고가 없는 주유소를 안내합니다. 품절된 주유소의 경우 지도 서비스에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겁니다. 4대 정유사 차량 중 80%가량이 화물연대 조합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당초 예상했던 기름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가축의 트림과 방귀 등에서 메탄가스가 배출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북축산기술연구소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특수 배합 사료를 개발했습니다. 서희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료를 쏟아붓자 소들이 바쁘게 혀를 날름거리며 먹습니다. 겉보기에는 일반 사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소들이 배출하는 메탄가스를 줄일 수 있는 저메탄 특수 배합 사료입니다. 메탄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가속하는 온실가스 중 하나인데 일반적으로 소 한 마리가 1년에 약 60kg 정도의 메탄가스를 배출합니다. 하지만 저메탄 특수 배합 사료를 먹인 소들은 일반 사료를 먹였을 때보다 메탄가스 배출량이 약 23.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축산기술연구소가 2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것입니다.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 대비 약 21배 이상의 온실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축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경북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서 약 23% 이상의 메탄 절감 효과를 보이는 특수배합사료 5종을 2년여간 연구 끝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경북축산기술연구소는 소의 트림과 방귀, 분뇨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줄이기 위해 옥수수와 채종박 등 국내외 연구에서 밝혀진 저메탄 사료 물질을 분석해 7종을 선별하고 영양적으로도 우수하도록 배합했습니다. 여기에 자체 연구를 통해 선정한 두 종류의 특수 원료까지 더해 소들에게 먹였더니 소가 배출하는 메탄가스가 줄어든 것은 물론 몸무게는 늘고 육질과 면역력은 향상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주범 중의 하나인 메탄가스를 2030년까지 30%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개발한 저메탄 배합 사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북축산기술연구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 중인 저메탄 사료 인증 기준이 마련되는 대로 이번에 개발한 특수 배합 사료를 친환경 사료로 신청하고 관련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할 계획입니다. 헬로TV 뉴스 서희동입니다. 안동 백조공원에서 폐사한 고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공원 반경 10km 이내 가급류 이동을 제한하고 예찰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백조공원 주변 도로와 농가 진출입로를 매일 소독하고 반경 500m 내에는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한편 백조공원에서 사육하던 고니는 지난 11월 24일부터 11마리가 차례로 폐사했으며 생존한 고니 2마리는 실내로 격리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대구대, 경북대, 안동대 등 대구 경북 9개 대학과 고교 학점제 정착을 위한 교육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교육청과 대학이 협의해 학생들의 진로 희망에 따른 선택형 교육 과정을 개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